백승훈 변호사님 말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네, 방역수칙 지금...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 그 두 사람 말고 또 있어요. 지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미래통합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이번이 또 두 번째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일에 관련된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나와서 카페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명, 4인 제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의원도 포함해서 여권 인사 10여 명이 한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거는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별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와서 가서 인사를 한 거다. 네. 그러면 아니 지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 사인 제한이라는 게 크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취지로 네.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